4번이네, 4번. 4번이야. 왜냐면은 이게 두 번째 빨간색이니까 이거 네 개를 합쳤을 때 아래가 이렇게 됐을 때 5번이 빨간색 반대편에 있단 말이야. 근데 5번하고 점점점점 붙어 있는 게그 반대로 오니까 4번. 상자 개수의 총합은 3개. 3개에다 3개 더 더해. 6개, 9개. 9, 9, 18에다가 4개 더해. 22개. 44에다가 5개 더해. 49개. 49에다가 49 더하기 49는 80, 98에다 4개 더해. 102개? 뭐야? 아, 아니다, 아니다.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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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개 더. 야, 세개 더. 여섯 개? 아홉 개? 아홉 개에다가 여섯 개를 더하면은, 열다섯 개에 네개 더하면 열아홉 개? 열아홉 개에다가 아홉 개 더하면 이십, 26개에다 다섯 개 더하면 29개? 아, 아닌데, 29개? 29에다 15개 더하면은, 29에다가 39에다 40, 44에다 48개. 뭐야? 53개냐? 6개, 9개, 9개에다 6개 더하면 15개, 19개까지 맞고, 6, 19개에다 10개 더하면 29, 19에다 10개 더하면 29개에다 4개 더하면 34개. 34에서 15개 더하면은 49에 4, 아, 53개. 53개. 아, 계산 잘못했어. 53개. 펼쳤을 때의 모양은, 4번. 4번이네. 4번. 공중 분행님 펜갈 감사합니다. 선천적으로 탁월한 수준. 와우, 이 테스트에 100점을 맞은 당신은 상위 1%의 선천적인 공간 시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매우 뛰어나고 그중 특히 우영에서 영어는 기하 졸라 잘 보였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려고요. 야, 맞춤은 장땡이야. 나를 상징하는 색깔은 고유의 색깔을 알아보자. 이거보다 해. 학창 시절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미술. 미술.
당신과 친한 친구 두 명이 다섯 달.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3번. 아, 근데 여기 없어. 두 갈래 길이 있다. 안 가본 길로 간다. 고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 편인가? 들어주는 편이다. 소비 패턴은 3번. 1번.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는 편. 직전까지 빌었다. 다, 나 이거 할때 있고, 이거 할때 있고, 이거 할때 있고, 이거 할때 있고, 다 이거 있는데. 할 일이 많을 때 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당신의 장점은? 다인 것 같은데. 다 있는데. 장이력 할까? 장이력? 장이력. 확고한 의지와 희망의 골드! 당신의 이미지 컬러는 희망의 골드. 확고한 의지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늘 자발적인 당신은 주변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입니다. 훈준장님 14개 감사합니다. 와, 골드가 나오네. 최고란 말 아닙니까? 모든 색깔 중에서야. 감사드립니다. 나는 좌뇌형, 우뇌형. 그림의 여자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군요. 이 그림과 비슷한 그림은, 아이씨, 색깔을 우선하냐, 모양을 우선하냐라는 건데, 딱히 둘다꼭뭘 찍어야 된다는 게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죠. 둘중 어느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둘다 거지 같은데. 손을 깍지 끼워 보세요. 어느 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나요? 왼손. 양손을 가슴 위에 모으세요. 야, 이거 의식하고 하니까 안 돼. 이것도 왼손 같아, 왠지. 다리를 꼬세요. 왼쪽 다리. 100% 우뇌형. 직관, 창의성, 색깔, 이미지, 호기심. 언어, 합리성, 규칙과 조건. 당신은 매우 창의적이며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에, 너무 아니다. 100%는 아니다. 이거 되게 대충이야. 테스트가 거지 같아요. B형 같은 A형, 신개념 혈액형 성격점. 마지막으로 방청소를 한 것은 언제인가? 3일 전.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간 당신, 다음 중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은? 다 하기 싫은데. 개귀찮아 보이는데. 대장군. 이상형에 가까운 것은? 이거 다 합친 사람.
요거 하자. 기한이 한달 남은 과제 언제 할까? 3일 전에 한다. 기한을 미룬다. 아, 솔직히 이거 다 경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3일 전에 한다.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 룸메이트와 사는 당신. 그런데 귀가 길에 버려진 채. 어? 그냥 집에 간다는 왜 없어? 아니, 왜 고양이를 구하는 걸 전제로 깔아놔? 어디? 의견을 왜 물어?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고양이를 키우는 지인에게 전화해 본다. 100만 원으로 내 길을 건다면 어떤 쪽에 걸 것인가? 당첨되면 150을 받을 수 있고 당첨 확률은 90%인 쪽. 나 이거 50만 원 무조건 이득. 나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아, 50점? 70점? 나 자신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 한 70점 할게. 양심적으로 갈게. 70점 갈게. 솔직히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편인가? 믿지 않는다. 뭐야, 마지막에 잘못 눌렀어. 마지막에 내 혈액형 누르는 건데 그걸 안 눌렀어. 야, 잠깐만. 아, 개 같은 거. 자꾸 이거 더블 클릭이 돼. 3일 전. 대장군. 애교. 3일 전. 전화해보고. 90. 70점. 믿지 않는다. B. 됐다. A형의 신중함을 지닌 B형. 아니, 무슨 도박할 때 90% 골랐다고 A형으로 몰아가는 클래스. 현명한 거지. 100만 원 내고 다돈 꼬라박는 거보다. 쫄보댄스. 아, 난 쫄보 나올 것 같은데? 혼자 있는데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아, 퍼소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때려잡는다. 머리가 새하얘진다. 빌린다. 할수 있어. 처음 만난 사람과 금방 친해지는 편인가? 하찮은이는 뭐야? 아니요, 전저절 친해지기 힘듭니다. 다음 중 가장 긴장하는 것은 불량배들이 있는 길을 통과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혼자서 유령의 집하고 혼자 공포영화 감상은 똑같은 거 아니냐?
혼자서 공포 영화 감상. 졸. 아니 뭐 이거 다 쫄보지 그러면 그냥 다 쫄보지 그러면 여자는 절대 못 맞추는 퀴즈? 이거 여자가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다음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때는 아침. 다음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은 뭐야? 이게 왜 남자야? 이거 노잼인데? 노잼이고요. 나는 덕후일까? 아, 없어. 한두 개 있다. 덕질하는 게 없다. 미친놈. 야. 뭐야? 끝이야? 이거 왜 문제가 답이 없냐? 아니, 뭐야? 갑자기 보기가 없는데? 보기가 없어졌는데? 내 인터넷 말투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야, 다 아니야. 야, 다 아니라고, 야. 다 아니라고! 뭘 오야. 진짜 이거 나랑 비슷해 비슷한 것도 없어. 내가 내 말투랑. 다 장애네. 주변 사람들도 내 관심사를 알고 있나요? 내 관심사가 나는 뭐야? 아니 뭐 내게 내 아니 이거 무슨 야 아니 고를 게 없잖아. 뭔 소리야? 뭘 몰라? 야야 야. 나는 차 타고 오기도 따꾸는 뭐야? 고를 게 없어. 선택지가 이상하네. 이렇게 갈게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거센 바람 높은 파도 우리 앞길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끄덕이며 수많은 시련들 맞냐? 시련들이냐? 몰라 솔직히 신수염 해적단 멤버가 아닌 사람은 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애들이네요 얜가? 이 캐릭터의 이름은? 아, 모릅니다. 왠지 이거 다 여자 이름인데? 얘가 남자다. 아래 캐릭터의 이름은? 모릅니다. 아래 캐릭터의 직업은? 마법사처럼 생겼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나는 그저 청소할 뿐이다. 이거 같은데? 다음 중 가장 관계없는 것은 뭐야 이게? 뭔 소리야? 금손? 이거 진짜 레알 이거 아는 거 이상한 거다. 커뮤니티 사람들과 만난 적이 있나요? 이미 친구다. 이거 그냥 우아꽃 TV를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없는 걸로
트위터를 아십니까? 야, 아니요? 인터넷 좀 하는 일반인. 그래요, 네. 뭘 해? 난 만난 적 없어요. 나와 닮은 지브리 캐릭터는 이거 되게 할거 많다. 이거 은근 꿀잽인데 계속하게 되는데. 어제 우주 비행선 게임보다 무려 200명이 더 보고 있어. 다음 팟에서도 나는 대체로 말이 없다. 기쁜 것은 직접 만든 케이크와 손편지. 뭐야, 클릭 이상하게 된것 같아. 아, 이건 둘다 아닌데? 요정. 어떤 백범을 택할까?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약간 다 10대 때 아닌가? 이거는 너무 없다. 이거는 없어다. 내가 해당하는 게다 없어. 나와 맞는 당신은 몇 살처럼 행동하나요? 쓰다가기. 당신의 식습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차려주는 대로 먹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느려지냐? 이렇게 느려져. 재미있는 예능을 자주 봐요. 오후가 돼서 눈이 떠져요. 주로 읽는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거. 너무 근데 보기가 너무 없다. 나랑 해당하는 게 별로 없네. 귀찮아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죠. 스마트폰 케이스 취향은 어떤가요? 방 정리 유형은 어떤가요? 스스로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면 정리해요. 음악 취향은 어떤가요? 음악을 안 듣는데. 36세. 지들 꼴리는 대로구만. 야, 갑자기 사이트가 느려진다, 근데. 갑자기 사이트가 느려져. 그만하란 소린가? 근데 뭔가 계속 나와. 계속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 아, 당신은 나루토 중 누구? 이거. 청자들 몰리나 봐.
이거 진짜 레알 해보고 싶다. 레알 해보고 싶다, 이거.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루토 중 누구? 아, 나루토는 오타쿠 아닙니다. 아, 왜안 돼? 아, 이거 한 번만 하자. 여러분들, 이 사이트 접속 좀다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이트 접속 좀 풀어보시겠어요? 아, 이 사이트 접속 좀 풀어보세요. 아, 이거까지는 해봤어야 됐는데. 안 돼. 일단 아크 준비하면서 로딩 시키면 될것 같아. 아크 준비하면서. 응? 만약에 상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면 안 한다. 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근데 어떤 일이야? 귀찮은 일이야? 어떻게 뭐 자세 이거에 대한 게 중요한데 납득할 수 없다 안해. 하지만 실제로는 하겠죠. 네. 까라면 깝니다 전 사실. 근데 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그니까 그 범위가 중요한 것 같아. 정각쯤에 도착. 일본에 여행을 간 당신. 쏘밥. 묵힌다. 희생할까? 나루토 나와야 되니까. 아, 휴가 내지. 고인이야? 죽었어? 언제 죽었대? 나루토 세계의 비밀이 뭐야?